근데 이러한 오미가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면서 태상 종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흡수가 되면서 기로 바뀌게 되거든요. 기로. 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사오기하고 천사오기하고 지사오미하나니 오기는 이보오장하여 순환 3만 6천 신경이 거구생신하고. 천사오기의 식자는 먹을 식자 아니라 베풀 사자입니다. 식자에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식사할 때 식자에는 먹을 식자고요. 천사오기에서 사는 하늘이 오기를 베풀어주고 베풀 사자, 땅이 오미를 베풀어줘서 땅에서 나는 이런 음식들, 이런 음식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청색, 황, 백클이 색깔이 나는 모든 음식들, 하늘 기운도 받은 거죠. 이 음식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는데, 그러나 그 영양분이 될 때 반드시 오기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오기. 하늘이 오기를 베풀어 주는데 오기가 이부 오장, 오장으로 들어와서 순환 3만 6천 신경이 거구생신, 3만 6천 신경을 새로 이렇게 만든다. 3만 6천이라는 것은 신경의 어떤 총, 모든 신경을 통합한 어떤 총체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이게 36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래서 3만 6천, 3만 6천이라고 하는 그 이 신경이 3만 6천 개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전신경, 전신경이 회복돼서 회복돼가지고 이 오래된 거는 오래된 거는 새로워지고 또 이게 신경이 어떤 이게 상처 나와서는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신경이 회복되려면 오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된다. 오기가. 그 오기 오미를, 오기 오미를 복식이 생자, 오기 오미를 복식, 먹고 그것을 생하게 하는 사람은 천백세 무병 장수이 선하고, 단지 오미만 먹고, 그래서 이런 이 색깔이 좋다 해서 이것만 먹고, 이 음식을 오기로, 인체의 기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약,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는 일반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천이 되면 모든 사람이 천세, 천이백세, 칠백세, 팔백세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근간은 뭐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인체에서 흡수가 되면서 오기, 오기가 오기로 받게 되고 또 천지의 어떤 오기를 오령이죠. 다섯 신성한 영,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를 해야 돼.